오케이. 이어서 세 번째 사연은 학교에서 현역 조리사로 근무하다 3월부터 와우고시 인강을 수강하고 3개월 만에 경북교육청 조리직에 초단기 합격을 하신 주부 영숙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학교에서 조리사로 근무 중입니다. 조리직 9급 경력 경쟁 시험 공고를 본 후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3월부터 와우고시에서 사회화 위생법규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반 무렵 개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집안의 대소사를 앞두고 있어서 실제로 시험을 준비를 한 것은 4월이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까지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한 뒤 집으로 와서 가족들의 저녁을 준비해두고 간단히 밥을 먹은 뒤 집 근처의 큰 카페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카페는 독립된 2층의 큰 건물 전체를 카페 공간으로 꾸며놓은 곳이어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공부방이었습니다. 평일 퇴근 후 오후 6시에 카페에 도착하면 문을 닫는 11시까지 카페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카페에서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늘 같은 자리에서 공부하는 제게 카페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가 주문하지 않은 커피를 말없이 조용히 내려놓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서 강의 내용 모든 것이 낯설었고 적지 않은 나이에 내가 수험서를 잡고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 내용도 돌아서면 가물가물해져서 내 기억력이 이렇게나 형편없이 쇠퇴해졌나 싶어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을 위안 삼아 마음을 비우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만이라도 알뜰하게 채워나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외출을 위해 운전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강의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위생법을 강의하신 이영화 교수님의 프리노트 정리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비유하자면 먹기 좋은 밥상에 수저까지 쥐어주시고 그 위에 반찬까지 얹어주셔서 그냥 받아 먹어도 살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형화 교수님의 모의고사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요약 정리도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 과목을 강의해주신 이현재 교수님은 중학생도 다 이해할 정도로 설명을 쉽게 잘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복잡한 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 1도 없던 흥미까지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GDP 산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예전에는 설명을 들어도 잘 몰랐던 내용들이 이현재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는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인강을 들어서 교수님이 사주시는 커피를 마셔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격하면 제가 맛있는 커피와 비염에 좋은 비법차를 싸들고 꼭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이영화 교수님, 이현재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내내 지루하지 않았고 오래전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개인적으로 힘들면서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와, 시간을 쪼개서 알뜰하게 채워나간 공부 시간이 우리 영숙님에게 단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합격을 안겨준 비법인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의미 있는 일을 찾던 중 우연찮게 접한 조리직 공무원의 정보를 계기로 시험을 준비해서 위생관계법규 100점, 사회 95점의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주연님의 합격 스토리입니다.